리얼 스프 TV. 아, 너나 해요? 다 안 먹는데. 너무 긴장해. 거품 내지 연락을 드릴게요. 거품 우리랑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아, 바로 안 돼요. 여기 끝났는데. 살짝 어느 정도 녹여줘야 돼요? 내비두고 다 뺐어요?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노른자에 가루 다 넣고 섞어요. 빨리 섞어야 돼요. 머랭 사가요. 이거 미리 섞어놔도 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좀 뭉치게 섞는 것 같아서. 당면 노른자 볼이 좀 작아요 지금 여기. 거기도 좀 작아요. 왜냐하면 여기다가 머랭 반을 넣고 섞어야 되는데 이러면 섞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그럼 머랭을 이따가 섞어도 돼요? 상관없어요. 빨리 섞어줘야 돼요. 이거보다 더 빨리 섞어야 되는 게 있어요. 여기에 머랭을 넣고 섞는 순간부터 비중. 비중컵 쟀어요? 아직이요. 비중컵 지금 쟤요. 아무거나 재면 돼요. 아마 거의 다 106 나올 거예요. 너무 큰 거 빼고. 계산하기 봐. 이거 106짜리 안 써. 이거. 이거 106이거든. 너무 마이너스. 아닌가? 112. 110. 90 바빠요. 112로 할게요. 112. 거기 물 너무 많은데? 머랭. 세 번 넣었어요. 한 번만 더. 맞아, 빨리 해야 돼, 지금. 얘로 마블링 생길 때까지만 섞어줘요. 얘는 빡빡 섞어도 돼요. 바닥도 샛노란 반죽 없게 섞어줘야 돼요. 샛노란 반죽 있으면 여기 들어갔을 때 잘 안 섞이니까. 저 나무주걱 그거 주세요. 여기서부터 빨리 섞어야 돼요. 어느 정도 섞였으면 고무 조각으로 벽면 정리랑 깔끔하게 하면서. 몇 개? 뭐요? 틀? 네. 아 맞다. 감을 때. 우와. 이거 볼이 지금 크거든요. 힘들 수 있어요. 감을 때 이렇게 돌려가면서 벽이랑 기둥에 최대한 안 묶게 몇 프로? 60%. 60% 채우고 나머지 싹 채우면 돼요. 네. 이 속도로 섞고.
라인 없어야 돼요. 머랭 라인. 네. 됐죠? 두루루. 하고 한 번에 싹. 이것도 비중컵 여러 번 긁으면 비중 계속 많아져요. 이 위에 있는 거 52. 52. 비중 계산해보세요. 영상 찍고 계산해보세요. 스프레이를 빨아내고 내파요. 공정하는 동안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돼요. 5분에 볼까요? 네. 9시 30분에 넣었으니까 10시 15분에 35분 동안. 한 곳은 찢어져 있으면 당연히, 한 곳은 내려놨으면 당연히 찢어질 수밖에 없죠. 잘 떼줘야 돼요. 그리고 시폰 틀은 처음에 깨끗했죠. 스크래퍼로 싹 긁어 누르면 되고. 아니 일단은 당연히 자 내려서 빵 안 있는 건가요? 돼요. 잘 만든 시폰은 눌러도 다시 올라와요. 눌러도 다시 올라와요. 그러니까 쪼이지 말고. 좋아 좋아 리얼 슈퍼TV 좋아 좋아 리얼 슈퍼TV.